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오늘은 요즘 아주 핫한 모루 인형을 같이 만들어 볼 건데요. 모루는 이렇게 털이 붙어있는 철사로 손으로 이렇게 구부러 가면서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동대문에 가서 이렇게 사왔고요. 개당 4,000원에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이 철사 하나면 인형 하나를 완성하실 수 있어요. 크기는 한 요 정도인데요. 얼마나 힘을 주는지에 따라 모양이 다 다르게 완성이 돼요. 그래서 나만의 개성을 살려서 토끼 눈도 장식해주고 이런 목걸이도 만들어주고 마지막에 이렇게 꾸며보는 과정이 저는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먼저 준비물은 원하는 색상의 모루 철사를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처럼 키링으로 만드실 분들은 키링 고리도 같이 준비해 주세요. 이 링 형식의 고리가 철사 안에 끼기도 너무 쉽고 간단해서 저는 이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링을 연 다음에 안에 통과해서 닫아주면 바로 키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형태의 눈, 저는 4mm를 추천드리고 싶고요. 혹은 큰 눈을 원하신다? 그러면 한 5, 6mm 정도까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눈을 고정해줄 순간접착제랑 저는 다이소에서 구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목걸이 같은 거 만들어주고 싶으신 분들은 원하는 모양의 비즈도 같이 준비해주세요. 비즈도 동대문에서 이런 거 한 줄에 1,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재료 준비 다 해주셨으면 바로 모루 토끼 인형 만들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연노랑색으로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모루를 이렇게 봉투에서 꺼내면 동글동글 말려 있을 거예요. 이거를 이제 저희 쭉쭉 펴준 다음에 그리고 끝을 이렇게 맞춰서 정확히 반을 접어주세요. 이렇게 끝과 끝을 맞춰서 정확히 반을 쭉 접어주기. 여기까지 오셨나요? 여기까지 와주셨으면 이 반 접은 부분을 잡고 한 두 바퀴 정도 돌려줄게요. 한 바퀴. 두 바퀴 한 동그라미가 요 정도 크기예요. 요 정도. 이제 이 긴 줄이 나에게 올 수 있게 방향을 돌려줄게요. 요렇게 이게 얼굴이 될 거고요. 이제 길쭉한 토끼 귀를 만들어 볼 건데 토끼 귀 만드는 방법은 끝에 보시면 이렇게 줄이 길게 내려와 있잖아요. 이렇게 내려와 있는 귀를 뒤에서 앞으로 쏙 빼주세요. 이때 빼줄 때 원하는 길이만큼 빼주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뒤에서 앞으로 쭉 빼준 다음에 아직 모양은 잡지 않았어요. 모양 잡기 전에 끝에 또 길이가 맞는지 확인해 줄 거예요. 지금 오른쪽이 살짝 길어서 저는 정확하게 길이를 맞춰주고 다시 올라오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모양이 됐죠? 이거를 이제 손으로 빡 눌러서 모양을 잡아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귀를 이렇게 이제 형태가 나올 수 있게 살짝 접어준 다음에 이 상태로 딱 한 바퀴만 저는 돌려줄게요. 한 바퀴, 반대쪽도 한 바퀴. 이게 한 세네 번 돌리면 귀가 점점 얇아지고요. 저는 이렇게 한 바퀴 돌려서 살짝 통통한 귀로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이렇게 토끼 얼굴에서 귀가 하나씩 생겼죠? 여기까지 잘 오셨나요? 이제 이 얼굴 안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이 얼굴을 좀 더 통통하게 만들어 줄 건데요. 이때 원하는 모양을 생각하면서 해주시면 더 좋아요. 저는 살짝 납작하게 만들고 싶어서 이 원 크기 자체를 살짝 납작하게 만져주고 그리고 보여드릴게요. 밑에 길이는 여전히 이렇게 똑같고요. 이제 이렇게 밑으로 뻗어나온 이 철사를 왼쪽부터 감아볼 건데 어떻게 감아줄 거냐면 그대로 앞에서 뒤로 이렇게 감아준 다음에 바로 가운데 구멍으로 이 철사를 빼줄 거예요. 쏙, 짠. 그럼 일단 이런 모양이 됐죠. 반대쪽도 똑같이 해볼게요. 반대쪽, 이 오른쪽에서 나오는 철사는 반대로 감아준 다음에 가운데로 또 쏙 빼주기. 그리고 나서 또 밑에 줄 길이 맞춰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손으로 살짝 뭉친다는 생각으로 조물조물 해주시면 얼굴이 단단하게 고정이 됩니다. 이렇게 귀랑 토끼 얼굴이 생겼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원하는 모양 상상하면서 만져주시면 돼요. 이제 토끼 팔을 바로 만들어 볼 건데 그 전에 이 철사를 두 바퀴 정도 감아줄게요. 그리고 이 상태로 토끼 팔을 만들어 볼게요. 토끼 팔 만드는 방법은 이 철사를 이렇게 구부려 주세요. 반대쪽도 보여드릴게요. 반대쪽 팔도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구부려 주세요. 이때도 이 양쪽 길이가 잘 맞아야 훨씬 귀엽습니다. 이렇게 양쪽 팔 다 만들어 주셨으면 이제 이 철사를 대각선으로 한번 접어 줄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천천히 보여 드릴게요. 이번에도 왼쪽부터 해볼 건데 왼쪽에 있는 철사를 여기 팔과 얼굴 사이로 쏙 끌고 접어 주시면 요런 모양이 됩니다. 반대쪽도 보여 드릴게요. 반대쪽에 있는 철사도 왼쪽 팔과 얼굴 사이로 바늘 쫙 접어 주시면 요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러면 팔이 조금 더 단단하게 딱 고정이 됐네요. 얼굴과 팔 사이도 덜렁덜렁하지 않고 요런 모양이 나오셨다면 이제 팔도 한 바퀴씩 꼬아 줄게요. 한 바퀴 꼬아 주기. 반대쪽 팔도 한 바퀴 꼬아 주기. 이렇게 하시면 팔 고정도 단단하게 됐습니다. 발 만드는 방법도 팔이랑 정말 비슷해요. 발 만들기도 왼쪽부터 보여드릴게요. 그냥 이대로 접어주시고 반대쪽도 비슷한 길이로 접어주신 다음에 그럼 이렇게 X자 모양의 철사가 됐죠. 이 팔과 다리 사이로 쏙 빼주세요. 반대쪽도 쏙. 다시 보여드릴게요. 원하는 발 길이를 생각하면서 접은 다음에 다리와 팔 사이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반대쪽도 원하는 발 길이가 되게 접은 다음에 이 다리와 팔 사이로 나오기. 그리고 뒤집어주면 이렇게 뒤에서 만나게 되죠. 이렇게 뒤에서 만난 철사를 뒤에서 한 세 바퀴 정도 꼬아서 이 부분은 토끼 꼬리가 될 거예요. 이렇게 톡 튀어나온 게 너무 귀엽죠. 그리고 다시 뒤집어서 앞으로 온 다음에 발도 한 번씩 꼬아서 마무리해 줄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하는 모양이 더 나올 수 있게 한 번씩 모양을 잡아주시면 저는 이렇게 귀도 한쪽은 약간 구부러져 있는 게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손으로 만져가며 마지막에 모양을 잘 만져주시는 게 중요해요. 짠! 그러면 토끼 형태가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눈을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아마 이건 5mm 같은데요. 5mm 눈을 이렇게 한번 붙여줄게요. 그리고 한번 돼지코를 붙여보겠습니다. 이렇게 눈이 들어갈 위치를 대략 한번 잡아주시고, 그리고 코 한번 대서, 너무 귀여운데요? 자, 이제 아까 준비한 그 순간접착제를 이용해서 눈을 고정해 줄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는 정말 조심해 주세요. 저는 이렇게 눈에 바로 순간접착제를 묻혀준 다음에 아까 봐놨던 위치에 바로 꽂아줄 거예요. 아이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고정을 해줄게요. 한 요쯤에 꽂아줘야겠다. 이때 정말 손 조심하셔야 돼요. 만약에 혹시라도 하다가 손에 순간접착제가 묻으시면 핸드크림 듬뿍 바른 다음에 랩으로 감싸놓고 한 10분 정도 불렸다가 닦으면 지워집니다. 제가 어제 정말 이만큼을 순간접착제를 묻혀가지고. 자, 이렇게 눈을 붙여줬다면 이제 귀여운 이 돼지코를 붙여볼게요. 돼지코. 마찬가지로 접착제로 이용해서 한 번에 찹!
이렇게 해주면 귀여운 돼지토끼가 완성됐습니다. 귀여워. 저는 살짝 허전해 보여서 볼터치까지 한번 해볼게요. 볼터치는 뭘로 할 거냐면 이게 실제로 제가 쓰는 볼터치인데요. 페리페라 맑게 묽은 선샤인 치크 밀크티 한 잔에 이거를 귀여운 돼지토끼 볼에도 한번 발라주 보겠습니다. 짠! 너무 귀엽네요. 네,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이제 준비한 키링고리를 갖고 와서 연결해 볼게요. 저는 분홍색 키링고리를 연결해 줄 거예요. 귀에 한번 이렇게 달고 다닐게요. 귀여워. 리본 같은 거 달아줘도 너무 귀엽겠다. 그래서 키링고리는 귀에 달아주고, 혹시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코바늘 할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리본을 같이 만들어 볼게요. 시장 매듭 만들고, 사슬 4개, 그리고 기둥코 세운 다음에, 짧은뜨기 4번을 해줄게요.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실을 조금 넉넉하게 잘라서 남겨주시고, 돗바늘을 가져와서 마지막으로 길게 잘라준 실에 넣고, 이렇게 가운데로 이동한 다음에, 한 5바퀴 정도 감아주세요. 그리고 감아준 데 안으로 실을 숨겨주시고, 처음에 생긴 이 꼬리실도 안쪽으로 정리해주면, 짠! 요런 아주 간단하지만 포인트가 될수 있는 리본이 완성됐습니다. 리본을 여기 나비 넥타이처럼 매줘도 너무 귀엽네요. 이 검은 토끼랑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검은 토끼에게 주고, 돼지코토끼는 약간 억울해 보여서 너무 귀여워요, 진짜. 이거 아마 몇번 만들어 보시면 왜 다들 이렇게 좋아하는지 알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같이 모루 인형을 만들어 봤는데요. 혹시 원하시는 분 계시면 코바늘로 옷 만드는 방법도 제가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봐주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이랑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